방송은 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분요리입니다. 우리의 발효음식을 이용한 팔도요리편 함경도의 냉국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치미 이렇게 준비해갖고 냉국수 같이 만들어 보는데요. 뭐니뭐니도 이 부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시원한 동치미죠. 그러니까 항상 뭐 요즘은 제철이 없고 한여름에 동치미가 준비되는데요. 옛날에 겨울에 살얼음이 싹 흐른 동치미에다가 이게 찬국수, 냉국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그 냉국수, 그러니까 국수를 삶아서 얼음에 시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달걀 삶아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양지 국물을 삶아서 이렇게 편육을 만들어서 이제 편육을 고명으로 쓰시고 그 국물에다가 동치미하고 합해서 지금 그러니까 냉국수에 육수를 같이 만들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율은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동치미에 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반반 비율로 이렇게 지금 섞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반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네, 간을 이제 약간 우리 밑간을 딱 맞게 간을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간장 조금 넣으시고 그다음에 현미 지금 요리식초 준비했어요. 흑초. 흑초로 새콤한 맛. 그죠?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간을 해 주세요. 육수를 시원하게 하셨잖아요. 여기를 타레를 져서 올리시고 네, 얼음을 좀 더 시원하게 그죠? 시원하게 얼음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준비하신 육수를 먼저 육수를 따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육수를 부으시고 그다음에는 물을 이렇게 살짝 절이셔갖고 맛있게 밑간이 배이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이채 넣으시고 이제 이 냉국수를 이웃분들이 많이 즐겨 찾으시는데요. 그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드세요. 어렵게 이것저것 꼭 정해진 거는 없고요. 닭고기로 육수를 내서 하셔도 되고 멸치국물로 하셔도 되고 그 집안의 그 가풍이라고 할까요? 그 집안대로 또 해서 잡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저는 소고기 양지로 지금 육수를 내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편육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달걀 황백지단을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물론 삶은 계란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철에 나는 복숭아나 이런 과일을 조금 이렇게 얹으시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수박이나 이런 제철에 나는 과일을 많이 이렇게 해서 막국수나 냉면에다가 곁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발효 음식을 이용한 팔도 요리편 오늘은 함경도의 시원한 냉국수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경도의 시원한 찬국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북말로는 찬국수 말고 냉국수로 됐는데 괜찮아요.